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타나는데. 예. 사실 SK에서 지금 최준영이 받고 있는 기대, 과거 오세근이 루키 때 KGC에서 받았던 기대잖아요. 네. 그게 머릿속에도 그런 부분들, 네. 시즌 초반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지가 되어 있는데요. 골 밑에서 득점 인정, 상대 반칙. 오세근의 득점, 이정현의 어시스트입니다. 저는 협력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어. 예. 군 전역 이후에 완벽히 KGC의 에이스가 됐던 이정현이었고요. 네. 네, 이런 것도 한 번 더 분석. 와, 지금은 압박 수비가 통했어요. 이것이 KGC의 강점입니다. 그렇죠. 수비가 조금 더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렇죠. 오세근의 두 점 깔끔합니다. 사이먼 이정현에게 투입했습니다. 두 명 사이. 아, 지금 그 빈틈을 활용했던 이정현의 급패스입니다. 오세근의 골밑 마무리. 자, 김선영 선수가 가다가 백패스를 하는데 쉽지 않은 거는 이정현 선수가 또 아주 눈치를 잘 채고 예. 스틸하는 장면이죠. 예. 자, 이건 이제 2대2 하는 게임. 이번에 어떤 플레이일까요? 더블 클러치 패스. 오세근의 득점을 사이스가 도왔습니다. 보여하는 사이스. 본인이 직접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걸 또 어시스트를 해주네요. 또 한 번 화이트. 와이드 오픈. 석점. 짧았습니다. 리바운드 심스. 풋백 플레이. 아, 사이먼의 벽은 또 한 번 높았습니다. 김선영의 득점까지 템포를 조절해줬고 최준영이고요. 심스. 아, 또 한 번 블락샷. 심스가 이 공략이 쉽지가 않습니다. 이정규 총재를 비롯해서 KBL 측에서도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을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. 양 팀이 오늘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득점. 이제 SK가 지금 흔들릴 때 어떻게 90점을 잡아야 되냐. 벌었죠. 빠른 패스와 골 밑 돌파. 득점. 오세근의 마무리. 오세근도 20득점을 올립니다. 그렇죠. 이 KGC가 분위기가 역전으로 몰고 오면서 예,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SK가 조금 더 다운된 그런 경우죠. 예, 오세근의 재치 있는 돌파.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아, 순간의 판단력이 굉장했습니다. 그렇죠. 순간의 움직임으로 오세근이 팀에게 석점차의 리드를 남겼습니다.